오늘은 차이나 배싱으로 작년 봄에 미국과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과거 같으면 한몇 개월 뭐 이렇게 하다가 대체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1년 지났는데도 날이 갈수록 전혀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고 더 거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야, 그럼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진짜 빡세게 싸우는데 일종의 그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그럼 누가 궁극적으로 하겠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를 먼저 알아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되는 게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더블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인데 항상 중국이 백승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요. 통상 전쟁을 하면요. 미국이 100점 100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무역 보복 위협을 할 때 강력하게 대응 보복하는 유일한 나라가 차이나입니다. 일본 한때 80년대 잘 나갔잖아요. 뭐 미국 초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후려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일본 그냥 까빠가뜨렸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선수를 기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하고 통상 문제나 마찰맞지만 미국에 보복할 생각을 못하죠. 제가 그 공직에 있을 때 이제 미국 통상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한미 관계가 안 좋았어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번 건의했습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의해서 야 그래도 우리도 미국에 대응 보복을 하자.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인천공항 공사를 할 때 장비를 굉장히 팔고 싶어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탈원전하지만 그 당시에는 원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형 경수로 하고 캐나다형 중수로 원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중에서 몇 개는 캐나다형입니다. 캐나다 업체하고 미국 업체 강력하게 막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럼 우리도 캐나다형 그 원전 사고 그 인천공항 장비 유럽한테 뭐 주겠다 미국에 무역 보복 해보자고 이야기 꺼냈다가 어느 누구도 제 말에 관심을 기르지 않고 야, 안 박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한 칼에 묵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특히 통상 분야에 대응 보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하고 똑같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달라요. 미국이 아픈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여러분, 미국 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아픈 곳이 어디죠? 농산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칠레하고 그 FTA 할 때 우리 포도 재배 농가 망한다고 얼마나 그 농민단체 반발하고 미국하고 FTA 할 때는 그, 이, 쇠고기 때문에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의회에서는 상원의 그, 파이낸스 커미티, 재무위원입니다. 이 재무위원장이 통상정책에 대해서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대통령에서 발휘하거든요. 근데, 맥스 보거스 상원의원이 재무위원장이에요, 상원. 이 양반이 어디 출신이냐면, 몬태나 출신입니다. 여러분, 미국 북쪽에 몬태나 보세요. 산하고 소밖에 없습니다. 음메오면 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고기 문제에서 한국을 강력하게 이렇게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제 중국이 정확히 미국의 역점을 닭고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보니까 중국이 그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은 1대1 보복이 아니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을 합니다. 이 평양봉선이 가끔 우리 겁줄 때 보면 뭐 10배, 100배 보복하게 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10배, 100배 보복하는 게 입에 담고 사나 봅니다. 그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거든요. 관세를 좀 높였더니 중국이 열받아갖고 항상 그러듯이 대응 보복한 거죠. 근데 사실 마늘의 어떤 경제적 가치는 90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휴대폰하고 폴리에틸렌을 수입금지를 시켰어요. 이거는 가치는 한 5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배, 100배 그 중국이 대응법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워싱턴의 약점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미국의 통상정책은, 제 전공이 이제 US 트레이드 팔러시인데, 미국의 통상정책은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업체의 이익을 반영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식 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거 좀 학문적 용어로 표현하면.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약간 오래됐지만 이제 한때 그 중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불법 복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이제 미 워싱턴이 얘기한 겁니다.
USTR,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야기한 거죠. 야, 중국에서 이렇게 컴퓨터 불법 복제가 많으니까 아마 중국 정부가 손봐줘. 그러니까 USTR이 스페셜 301조를 중국에서 발동했습니다. 스페셜 301조 뭐냐고, 지식자유권 분야에서 이렇게 위반할 때 무역법을 강력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페셜 301조를 일본이나 한국에 이렇게 발동했으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어이구 서슬기면서 협상하려고 그러죠. 차이나는 어떻게 반응했냐? 아메리칸, 야, 너희들 뭐 무역 보복해? 스페셜 301조 우리 보복해? 오케이. 그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보잉 항공기하고 그 AT&T에서 한 통신장비 안 살래? 유럽에 에어빼어 살려? 딱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삐칭이 그렇게 나오면, 강하게 나오면 미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워싱턴이 발칵 뒤집히죠. 보잉사하고 AT&T가 그냥 들고 일하는 거죠. 야, 워싱턴, 야, USTR 통상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보잉기 100대 200대 AT&T 통못 빨아봐주고 몇백억 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보잉하고 AT&T가 강력하게 워싱턴 로비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련 업체 간에, 글로벌 업체 간에 로비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보잉하고 AT&T가 더 워싱턴에 대한 로비력이 강하죠. 그리고 로비에 밀려고 미국이 쪽팔리게 스페셜 301조 보복했다는 거 슬며시 뺑카를 중국 때리지도 못하고 슬며시 도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3월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10%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항상 그랬듯이 미국이 보복해? 4월 2일 날 미국산 알루미늄하고 돼지고기를 역시 저 미국이 아픈 데를 찌는 거죠. 농산물, 축산물을 찌는 거죠. 20억 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 날 중국이 옮겨? 그러면서 462억 불, 그 다음에 그약한1330 품목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너또 해? 4월 4일 날 중국이 496억 불, 약 128개 품목. 특히 미국이 약점이 대두, 콩. 미국이 콩 수출 중국이 많이 하거든. 그래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또 엉겨? 7월 6일 날 340억 불, 약한 818개 품목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번에 중국이 같은 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340억 불또 보복 관세 부과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3일 날또 160억 불, 2,806억 불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 부과하니까 같은 날또 중국이 160억 불에서 보복 관세 부과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옛날 같으면 중국이 이 정도 때렸으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WBC 대통령도 슬며시 이제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래요. 중국 엉기고 엉기고 또 엉겨? 그러면서 2천억 불, 2천억 불, 6천 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그냥 왕창 관세 모으면서 까불면 그 관세 10%에서 25% 늘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총빵빵 대포 쏘면서 하더니 바츠카포로 확준걸 덮여버리니까.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하고 삐치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정도 이렇게 이 대응 보복을 하면은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 점잖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약간 깡다리 있는 WBC 대통령. 근데 이거는 바츠카포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문제에서는 재수가 없어요. 언럭키예요. 만약에 그 카운터파트가 WBC나 오바마 대통령이면 지금 이제 끝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이거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트럼프 대통령은 또라이 아니고 협상의 달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마흔 몇 명의 미국 전임 대통령과 완전히 DNA가 다른 대통령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이 중국이 옛날에 이때까지 중국이 백전백승, 미국이 백전백패했거든요. 하던 그이 미중 간의 이 무역 정쟁 통상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킨 게임은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항상 이랬더랬는데 그럼 우리 관심은 야, 그럼 이게 누가 이기냐? 여러분이 저한테 뭐안 교수, 당신 통상 전공이고 미국의 그 통상 정책에 대한 그이 전문가면 그럼 누가 이길 거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시는 모든 일, 원하는 것보다 더잘 푸십시오.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